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보통 이제 피스 이렇게 나사선이 망가진 거 이게 드라이버로 안 풀려요. 이게 지금 아무리 해도 난감할 때 많죠. 그전에 제가 희다리 탭 한번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한번 제가 한번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제가 일명 빠꾸탭이라기도 하고요, 희다리탭이라기도 하는 피스 풀러내는 공구를 가지고 왔어요. 지금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. 굵기별로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 요 제품이고요. 자, 요거 뚜껑 열어서 봤을 때 제일 가는 걸로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한번, 자, 요 제품이 요 뒤에는 나사선을 깎아주는 거고 요 앞에는 피스를 풀어내는 탭이에요. 그래서 일단 뒤집어서 이쪽에다 놓고 이거 자꾸 풀고 뒤집어서 한번 여기 놓고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일단은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놓고요.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.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이에다가 놓고 깎아줄게요. 깎아준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장착을 해준 다음에요. 풀러올 때는 이게 지금 세게 확 풀면은 안 돌아요. 그래서 탭에 쑥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꾹 누른 다음에 살살 한번 풀어볼게요. 꾹 누른 다음에 살살. 힘드네. 그래서 요거 지금 얇아서 안 돼요. 그래서 풀러내고 세 번째 걸로 아예 할게요. 지금 저게 많이 지금 넓게 파여 있어서. 아예 세 번째 걸로 집어넣고,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놓고요. 네, 완전 깎아볼게요. 이게 꽉 누른 상태에서 또 깎아준 다음에요. 이게 기어 나오면 좋겠지만은 안 나오면은 깎아주면 더 좋아요. 그래서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놓고요. 요거를 좀 약하게 놓고 최대한 천천히 빼내면 돼요. 이제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꽉 밀착시키고 그다음에 살살 돌려줘 보세요. 한번 돌려볼게요.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세요. 네, 이런 식으로 피스에 이게 마모된 것들은 뭐 웬만하면은 이렇게 몇번 하다 보면은 다 빠져요. 그래서 지금 요런, 그전에 영상에는 제가 조금 고가의 제품, 아주 작은 피스를 풀때쓸수 있는 그 제품을 소개해서 한번 뽑아드린 적이 있는데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사선이 이렇게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드라이버로 전혀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요 구석으로 지금 요걸로 말씀을 드렸고요.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좋을 듯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당황스러운 어떤 이런 피스 뭉겨지게 있을 때 풀어내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에는 제가 기회가 되면 볼트를 이제 풀어내는 방법, 볼트가 이제 마모됐을 때 어떻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그때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